엄마, 왜 복주박기 하는데 왜 수박기는 왜 여우게요? 그러네. 수박은 왜 이렇게 씨가 많을까요? 그래서 엄마도 수박씨 발라주느라 힘들어. 수박에 씨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왜 많은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수박 한 통에 씨가 얼마나 있을까요?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80개에서 80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수박은 보통 2, 300개 정도라고 하네요. 엄청 많긴 하죠? 그렇다면 사과는 씨가 몇 개일까요? 4개에서 10개라고 합니다. 사과 품종마다 다르대요. 개도 비슷하다고 하고요. 참고 삼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복숭아, 자두, 살구는 씨가 1개잖아요. 이런 과일을 핵과류라고 합니다. 가운데 핵 닫힌 씨가 있다고 해서 핵과류라고 한다네요. 자, 그렇다면 수박은 왜 이렇게 씨가 많을까? 수박은 키우기가 아주 힘든 과일은 아니지만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순을 잘 쳐주지 않거나 물관리, 거름관리를 잘 안 해주면 작게 자라거나 말라 죽는다는데요. 수박 한 통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넝쿨 한 그루에 수박이 3통에서 5통까지 달린다고 하는데요. 한 넝쿨에서 여러 개가 자라면 영양이 부족해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게 많아지겠죠. 아니면 크게 못 자라나고 작은 수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보통 넝쿨 나무 한 개에 수박 한 통이나 두 통 정도만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박이 크게 잘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안 되겠죠. 수박들이 서로 피 터지게 싸우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결국 살아남는 수박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박의 입장에서는 번식을 잘하기 위해서 씨가 많은 겁니다. 수박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씨는 무조건 많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동물들이 수박을 좋아한대요. 동물들이 수박을 먹으면 씨가 똥으로 나오겠죠. 그 수박 씨가 잘 자랄 만한 땅에 정착하면 수박이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박 씨가 작고 약하기 때문에 동물들이 씨까지 씹으면 수박 씨가 망가지고, 또 이 배설물을 어디에 싸느냐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수박이 잘 자라기 힘든 곳에 응가를 하면 수박이 못 크는 거죠. 뭐 물가나 영양분이 없는 땅 같은데요. 결국 살아남을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씨 개수를 늘리는 겁니다. 수박 씨가 많은 이유, 번식을 위해서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아직도 시원하게 궁금증이 다 풀리진 않으셨죠. 이 살아남기 힘든 건 수박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사과도 동물들이 먹을 수 있고 배도 마찬가지고 복숭아도 그렇죠. 그런데 왜 유독 수박 씨만 수백 개냐? 이건 아직 설명이 안 되죠. 수박은 한 통에 씨가 2, 300개라고 했죠. 수박은 넝쿨 채소인데 넝쿨 하나당 보통 수박 한두 개 정도 달리게 재배를 한다고 합니다. 넝쿨 나무 하나에 수박 한 개라고 치면 나무 하나당 씨가 2, 300개인 거잖아요. 수박이 두 개면 400에서 600개가 되는 거죠. 수박 씨가 왜 많은지를 보기 위해서 사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과는 씨가 5개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엄청 많이 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100개가 달린다고 치면 나무 하나당 사과 씨는 100 곱하기 5, 500개입니다. 조금 전에 수박 넝쿨 하나당 수박 씨의 개수가 400에서 600개라고 했죠. 사과는 나무 한 그루당 대략 500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에 달리는 사과 씨 전체 개수와 수박 넝쿨 하나에 달리는 수박 씨 전체 개수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수박 씨가 뭐 특별히 많은 게 아니네요. 옛날 수박엔 씨가 더 많았다고요?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박 씨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씨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씨가 많으면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약품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베렐린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을 쓰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수박 씨의 개수가 요즘은 더 적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다 수백 개씩이었는데 요즘에는 씨가 적은 건 80개 정도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다 이 지베렐린이라는 약을 쓰기 때문이죠. 이 약을 쓰면 왜 씨가 적어질까? 이 지베렐린이라는 약은 원래 성장 촉진제라고 합니다. 수박을 크게, 빠르게 자라게 만드는 약인 거죠. 씨가 여물기도 전에 수박이 커져서 수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씨 개수는 적겠죠. 그렇다면 수박 씨 중에 검은 씨도 있고 하얀 씨도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시나요? 하얀 씨는 씨가 덜 자라서 그런 거래요. 다 자라기 전에 성장이 촉진돼서 씨가 덜 여문 거죠. 하얀 씨가 많은 수박을 드실 때는 지베렐린 성장 촉진제를 써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그럼 씨 없는 수박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만들면 여기 위쪽에 카드 연결해 줄게요. 많이 봐주세요. 어떠세요? 오늘은 수박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봤습니다. 저는 알아보는 동안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른 영상들도 재밌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안녕!